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진짜 진짜 쉬운 꽃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수채화로 겨울과 봄에 아주 앙증맞게 피는 꽃, 동백꽃을 수채화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. 스케치 없이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자, 붓에 물칠을 듬뿍해서 먼저 물칠을 해줄 겁니다. 대략적인 꽃, 동백꽃 그 느낌을 그리면 되니까 너무 뭐 잘할 필요 없고 천천히 쉽게 쉽게 물로 꽃을 그려줍니다. 자, 이 가운데는 동백꽃의 그 특징이 노란 봉오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남겨두고 빨간색 꽃 부분만 먼저 칠할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물칠을 듬뿍 해줍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동백꽃의 그 빨간색 색깔을 그릴 건데 빨간색 종류도 여러 가지 많지만 그 꽃에 잘 어울리는 색을 잘 만들어서 색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살짝 섞어서 칠해줄 겁니다. 자, 농도는 이렇게 뭘로 조절을 하면 되죠. 수채화니까. 자, 이런 붉은색 물감을 만들어서 색칠을 해봅니다. 저 밑에 물기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그런 느낌이 되죠. 자, 너무 색칠할 때 너무 한 가지 색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다른 색을 좀 섞어서 칠해주는 게 더 재밌습니다. 색감도 더 풍부해지고. 자, 물이 번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번지고 있죠. 자, 여기서 노란색 아까 전에 남겨둔 부분을 좀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칠해줍니다. 자, 이런 오페라 마젠타 같은 그 약간 형광색 느낌의 물감도 살짝 섞어서 좀 더 색의 변화를 주면 좋겠죠. 자, 이렇게 물감이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빨간색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백에 물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다른 색을 좀 칠해도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이제 물을 조금씩 붓으로 닦아준 다음에 화장지로 물기를 쭉 빼줍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색 물감으로 살짝 표현을 꽃 잎사귀 표현을 해주면 되죠. 살짝 더 어두운 색 부분은 이렇게 갈색 느낌의 물감들을 살짝 섞어서 좀 진한 부분은 이런 색을 써주면 좋습니다. 자, 이런 색은 어디다 쓰냐면 이런 꽃봉오리 밑에 어두운 부분들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그림이 이제 입체감이 생기죠. 자, 그 다음에 그 동백꽃 봉오리에 노란색을 칠할 건데, 자, 노란색은 깨끗하게 붓을 빨아서 노란색 부분을 칠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살짝 다른 꽃잎이랑 이렇게 번져서 하는 것도 느낌이 참 좋죠. 다 번지면 느낌이 좀 많이 살지 않으니까 살짝만 번지게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. 자, 이렇게 강한 부분들 살짝 포인트를 살짝 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이런 부분도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겠죠. 자, 그러면 이런 꽃은 위에 이 꽃잎보다 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밝아지고 이 밑에 꽃잎은 그림자도 생기니까 좀 약간 어두운 톤으로 칠해주면 입체감이 살짝 나게 됩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좀 더 올라와 있으니까 살짝 물칠을 해서 살짝 밝게 입체감이 나.
그 다음에 녹색 잎사귀도 다를 건데, 동백꽃잎이, 잎사귀가 생각보다 되게 진한 녹색이에요. 그 색을 잘 만들어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너무 보색이기 때문에, 너무 강한 빨간색, 그 다음에 너무 강한 녹색은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녹색을 살짝 다른 색을 좀 섞어서 좀 중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다 됐어요. 녹색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녹색 잎사귀도 또 칠해줍니다. 이 뒤에 살짝 보이는 잎사귀도. 이렇게 녹색이 뭐 살짝 번져도 뭐 어색하지 않으면 뭐 괜찮습니다. 굳이 뭐 닦아낼 필요도 없는데 살짝 또 번져도 또 스쳐 느낌 나니까. 자, 이제 잎사귀도 완성이 됐고, 이제 노란색 봉오리의 밑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칠해줍니다. 꽃 하나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 위에 그 꽃 봉오리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위에 작은 꽃 봉오리. 자, 부자연스러울 때는 살짝 물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색이 골고루 잘 퍼집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꽃 봉오리를 하나 그려주죠. 그리고 나서 가지를 한번 그려줄까요? 자, 가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쭉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이쪽 꽃 덩어리가 이쪽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꽃 봉오리에 꽃을 또 빨간색 물감으로 꽃봉오리를 예쁘게 칠해주도록 합니다. 자, 아직 피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색으로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되죠. 자,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. 이 군데군데 있는 두께감을 살짝 주면 더 그림이 입체감이 생기겠죠. 이런 식으로 칠해준 다음에 물칠로 살짝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꽃잎에 잎맥을 살짝 그려줄 건데, 먼저 칠한 그 녹색보다는 살짝 좀 진한 톤으로 잎맥을 살짝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자연스럽게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꽃의 입체감을 살짝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밑에 있는 꽃잎들을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주면 되죠. 자, 이런 식으로 밑에 꽃잎을 정리를 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물을 살짝 칠해서 부드럽게 번지게 해주면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요 노란색에 있는 부분은 하얀색 물감. 하얀색 물감에 자, 이런 노란색을 칠해줘서 점을 몇 개 찍어주면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도 없이 간단하게 동백꽃을 완성했습니다. 그냥 너무 잘 그려진 꽃 느낌만 살짝 주면 아름다운 꽃이 완성이 되죠. 동백꽃은 빨간색 꽃이 포인트고, 요런 꽃봉오리의 노란 그 색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요 부분만
잘 표현해주면 됩니다. 연진아, 오늘 그림 어땠어? 재밌었니? 다음에도 또 보자, 연진아.